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격전의 아제로스 잔달라 레벨링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명은 더러운 내가 음료와 가져오겠다. 더러운 작전. 네. 손님들의 숙식을 받는 대신 황금언니 여관에서 일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타운즈의 정갈 잡는 걸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부식성 정갈피를 다 갖고 와서 음료를 만든대요. 24시 정갈왕 패키지도 제공해서 매일 24시간 내내 정갈 피 음료가 무제한. 랑카 잃어버린 친구가 하나 더 있어. 줄산이라는 해골 갖고 오면 누구도 되겠네. 믿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몸 조심하십시오. 아, 안 파네. 아이고. 피나 마셔보고 싶었는데. 네, 정갈피로 음료수를 판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코브라 탐험 참가자. 저거 해봐야지. 이게 뭐냐? 세브리스. 저거 왜 잡고 있지? 저 조드님은? 안 돼, 죽으면 안 돼, 세브리스! 내가 한대 때리고 나면 죽어. 잡았다. 케어와는 좀 이따 갈게요. 안녕하세요, 라이너님. 와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 갑시다. 와우, 꿀잼. 꿀잼, 꿀잼. 꿀잼. 하지만 나는 다크소울이 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문득 다크소울이 하고 싶었어. 입으로는 꿀잼을 외치고 있지만. 야, 이거 돌존의 퀘스트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 역대 확장팩 중에서 이렇게 퀘스트 재미없는 것도 오랜만이야. 다크소울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와우 보러 많은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시고.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난카이 잃어버린. 여깄다! 살아있네. 어이구, 살아있네.
이 친구는 분신까지 하고 잘 살아있구나. 아, 금이 좀 갔네, 친구한테. 친구가 살아있긴 한데, 금이 갔네요. 네. 집에 가서 다시 오세요. 뭐냐?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 오는 거다. 네, 뭔지 알겠어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올라가는 길이 있어. 틀린 길이 있어. 있었다. 퀘스트 하나 만든 거야. 안 돼! 얘도 여기 잡혀있네. 네, 그래픽팀은 수고가 많았는데 퀘스트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해요. 그냥 너무 단순한 반복 퀘스트, 사냥 퀘스트가 많고 또 퀘스트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새로 나온 이 스킬은 되게 좋네. 날카로운 사격. 날카로운 사격 때문에 좀 집중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판다랑 격변, 대격변이요? 판다죠. 네, 대격변이랑 판다는 비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판다가 한 200배 정도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대격변은 저는 1도 재미없었어요. 대격변 왜 하나 싶었어요. 필요하신 거라도. 더러운 음료와 더러운 작전. 난카이 잃어버린 친구. 여기 또 있어! 대도의 계획. 황보엄니 조직원 구출. 노예사냥꾼 고즈다쿤을 처치해달라. 이게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이 노예사냥꾼 얘기할 때도 보면은 더는 안되겠군. 성남 모래놈들은 이제 황금엄니 여관에 출입금지일세. 이렇게 되면서 노예사냥꾼 잡으라고 보내는 이 부분들 되게 재밌죠. 보시면 다시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빗나간다. 연막 너무 많이 써.
격아 나오면은 초보자가 이제 또 해요. 보이지 않는 모래 저거. 저 답도 없어 저 보이지 않는 모래네. 안으로 들어갔어. 어?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진짜 정식 출시되면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 연막 좀 없앴으면 좋겠어. 아니 연막이라는 스킬을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연막 네, 애를 빼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요. 오. 뭘 가져오셨습니까? 몸 조심하세요. 담즙남 괜치.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라인은 근데 이거 메인캐 맞나요? 아니에요. 네, 다 서브캐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퀘스트들이 다 서브퀘스트입니다. 이게 서브 퀘스트의 비중이 너무 커. 네, 덫은 따로 없네요. 지금 야냥하고 있는데 덫 기술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사슬 어깨 드디어 나왔다. 와, 어깨 드디어 바꾼다. 와우. 와, 드디어 어깨 바꿨다. 아, 있네.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거잖아. 그죠? 어, 빙덫하고 타르덫은 원래 있던 거잖아. 대상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사정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완벽한 잔달라입니다.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색다른 향기.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와우, 재밌나요? 재밌어요. 지금 하고 있는 퀘스트는 지루하지만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와이번 있던데 와이번 어딨나? 표시는 와이번 표시가 여기 있는데. 랑카. 여기서 목욕하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친구. 사막 약한 자를 찾아. 색다른 향기까지 해주고요. 트롤 남캐 생존 양꾼 괜찮다. 느낌 괜찮네요. 트롤 남캐 생존 양꾼. 와우가 재밌는 컨텐츠가 뭔가요? 저번에 해봤는데 욕먹... 왜 욕을 먹어? 뭐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왜 욕먹지? 아, 해골을 다 뺏겼어. 탱커 아래서 탱커 있는데 자꾸 죽는다고 욕먹었어요. 아, 그거는 그 탱커 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나쁜 거죠. 네. 와우에도 그렇게 욕 안 먹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처음 와우 처음 하는 사람한테 탱커 하라고 하다니. 그냥 일반적인 다른 거 하시면은 그렇게.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탱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추천하신 직업군은 사냥꾼이나 흑마법사 같은 강하고 혼자 플레이할 수 있고 딜이 잘 되는 클래스를 하세요. 제 주변에도 그 탱커 해서 내상 입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괜히 탱커 해가지고 옆에서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진짜 짜증나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필요하신 거라도.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네, 조직원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끝이야 이게? 여기서 쾌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이게 끝이야? 자, 라이너 차로서 공식적으로 조직에 받아들일 시간. 안녕하십니까, 자, 친구. 황금업리 조직 집단 의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참여합니다. 피와 독침을 끓인 다음에 의식에 쓸 황금업리 잔에 고르서 아까 모은 피, 전갈의 피랑 독침을 갖고서 먹으면
달콤한 피맛. 어 얘네들 어. 저 줄자자를 우리 배신했대요. 어 야수 관리인이야. 이런 운명은 너무 가혹합니다. 아 그렇구나. 필요하신 진짜로 대화를 나누긴 나눴었구나. 사막은 약한 자를 집어. 와 얘네들이 이제 퀘스트 준다. 이런 운명은. 상상해보시죠 라이너 차례님. 당신 하루 내내 정갈피를 마시고 성남모래를 처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 주의사가 농담을 주고받은 다음에 황고엄니 여관에서 깨어납니다. 아직 잠이 덜 깨고 몸 상태도 최상이 아니라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물론 그건 무제한 아침 뷔페입니다. 아 즙이 많은 휘파람꽃 열매 10개를 모아오면 평생 뷔페. 평생 뷔페. 나도 평생 뷔페. 안녕하십니까 진. 황금엄니 조직은 잔달라 최고의 조직입니다. 그건 저와 당신 그 조직에 있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나 황금엄니구나. 그렇지만 우리 여관에 들어오는 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큰 거, 엄청나게 큰 황금엄니 같은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큰 엄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공식적으로 잔달라 최고의 조직은 황금엄니입니다. 죽음은 지나칠수록 좋다. 이거 무슨 소리냐? 본능적으로 피를 갈망하시더군요. 마음에 들어요. 다른 이들은 당신에게 여관에서 쓸 시시한 사치품이나 가져오라 시켰겠죠? 전 당신의 재능에 딱 맞는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아시스에는 흉포한 야수들이 많아요. 놈들을 없애주십시오. 죽이라는 거죠. 좋은 얘기 고맙다. 이 열매가 좋은 건가? 즙이 많다고 하니까 주시 해야겠죠? 아 이게 포식자구나. 이런 거 15마리 잡으라는 거냐?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 신비한 화살 신비한 사격의 딜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새 야수 추가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파카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마가르 종특은요 고대의 부름을 누르면 랜덤하게 능력치를 줍니다. 뭐 유연성을 줄 때도 있고 크리티컬을 줄 때도 있고요.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야수 연구요? 어디 보자. 야수 관리. 야수 연구 돼요. 보면 다 야수 연구 해봐야겠다. 네, 되게 실력이 필요해요. 딱 이 고대의 부름을 썼을 때. 자기가 원하는 능력치가 올라가게 하는 실력. 자, 얘는 되나 한번 봅시다. 길들일 수 있음. 치명, 독침, 날카로운 일격, 포효, 질주. 근데
잘 모르겠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안 나오네. 먹이는 치즈 빵 보석바이.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네, 시온이 다시 나오나 봐요. 그런 것 같던데. 유튜브 댓글 보니까 제가 내시온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걸 좀 안타깝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번에 나온다면서 되게 저를 놀리는 그런 댓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크로커는 안 하시나요? 아니요, 크로콜도 해요. 방송을 자주 안 할 뿐이죠. 블리자드가 저를 참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였나? 여기 비행지로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운명은 너무 가혹합니다. 허리띠가 낫죠? 사막은 약한 자를 집어삼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구.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230이면은 지금 제가 230인데 요 정도면은 리치형의 분노 때 울드아르 정도 필요하신 거라도. 자, 여관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황금없니 여관에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황금없니식 인사. 다들 준비하게, 첫 손님이 오셨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 아, 손님을 죽이지 말게. 부탁입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잔달라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이너 차렷님? 내가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구나. 어딨어? 어서 오게.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이너 차렷님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일단 이리 와. 나는 이제 이 황금 엄니 여관에서 먹고 살기로 했단다. 자, 여기가 우리 여관이야. 장난 아니지? 일단 너는 제일 먼저 너에게 필요한 곳은 뭐지? 물 어딨지? 물을 먹는 거야. 오아시스 물을 먹여줍니다. 벌컥벌컥. 처음으로 물 먹어. 오, 뭐야, 정상적으로 물을 먹잖아. 나는 피 같은 거 먹일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붕대를 감아 상처에. 뭐야, 정상적으로 붕대 감잖아. 부정한 자들이 사막 건너서 자기 쫓았대요. 야, 이거 먹어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여관을 만들고 도우셨다는 겁니까? 당신을 미쳤다고 하고 싶지만 방금 제 목숨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침대 자. 야, 여기 자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라이너 전사님, 여기서 잠시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는 대로 돕겠습니다.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오, 잔다. 야, 장사 쉽네. 장사 이렇게 쉽구나. 나도 여관이나 하나 차려야겠다. 어디 동굴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음식이랑 물이랑 붕대 갖다 놓고 길에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재워서 장사하면 되겠네요. 대신 돈을 많이 뜯어내면 되죠. 하룻밤에 30만 골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친구. 되겠죠? 공격적인 홍보. 드디어 황금은 홍보해야지. 그치, 장사하려면 홍보해야지. 나는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불페라에게 초점을 맞춰. 그러네. 홍보 계획. 마케팅을 잘 알고 있네. 불페라들이 마차 타고 이동하니까, 얘네들 진짜 집도 없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는 거죠. 첫 숙박은 무료니까 들러달라. 사막은 약한 데를 아 근데 진짜 되게 안타깝다. 여기는 접근성이 안 돼. 여기는 여관 장사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지. 아 오아시스 보고 장사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 오아시스가 그거네. 이 오아시스가 그 뭐야 어 마케팅 포인트네. 이거 이걸 홍보해야지. 어 여기 사막이니까 어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본 적이 있냐. 여기 강물 하마도 사는 그런 오아시스다. 이 오아시스가 진짜 이 사막의 보석이다. 네, 이 사막의 보석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장사 대박납니다. 요거 사진만 예쁘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하면 대박날 수 있어요. 자 일단 타고 어디 잠깐 날아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테스업은 당첨이 되셔야 돼요. 본섭이요? 본섭의 격화가 적용되려면 8월 16일까지 기다리세요. 왔다! 내가 왔다! 경험치만 받고 갑니다. 이불 털 때. 어허 루아 오류. 자 공격적인 홍보하고 사라진 열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재시작해야 되네요. 소지품이 가득 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왜 자꾸 이거 왜 뜨냐. 여기도 퀘스트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퀘스트들이 기다리고 있지? 내려가면서 퀘스트를 해야겠군요. 아 이거 열 때마다 지도 열 때마다 오류가 걸리네요. 지도를 안 풀 수도 없고. 최종 보스가 있는데 왜 얼라랑 호드는 힘 안 합치고 싸우나요? 힘은 합치고 싸울 때도 있고 안 합치고 싸울 때도 있고 얼라나 호드가 최종 보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드의 대족장이 최종 보스가 되는 적도 있었어요. 패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이러니까 지금 볼든이 지루한 거예요. 이게. 퀘스트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20개나 먹는 건데 클릭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번 제이나는 내일 올라올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제이나는 좀 정상인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이나가 마치 솔직히 그때 자기 아버지 죽게 내버려 둘 때는 지금이랑 전혀 달랐잖아.
그러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상황 바뀌니까 마치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일 스토리 방송 아니요. 내일은 스토리 방송 안 하고 내일은 컬처 쇼크에서 영화 방송해요. 스토리 방송은 좀 기다리세요. 스토리는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스토리 평가하는 그런 위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요, 제 영상이 올라간다고요. 제 거, 제이나 관련 영상이 올라간다고요. 네, 내일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그 어제 진행한 그거 올린다고요. 어제 그 폴티라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요, 왕크루시는 아니고 그냥 야수예요. 방포한 야수 썼을 때 나오는 야수. 아까 그 별포 어디갔냐? 네, 아즈샤라는 군단에서 마치 뭔가 있을 것처럼 나와놓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건 좀 실망스럽지 않나요? 마치 군단에서 뭔가 할 것처럼 그랬나? 요즘 바빠서 와우를 못하고 있는데 라이너님 보고서 대리 만족하신다는 수리님 감사합니다. 허리 나쁘지 않네. 오, 천둥충돌 방어구 드디어 세트 효과 완성. 자, 이제 무기만 몇 개 더 모으면 돼. 무기 걸려있는 데만 좀 찾아서. 무기 걸려있는 데가 없네. 저기 있다.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르테크님. 20개나 되는 무기를 어떻게 옮기는 거야? 네, 7월에 소격화가 아마 4주 정도 앞두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7월 중순쯤에. 네, 중구난방 퀘스트를 하나 끝내고
다음으로 갑니다. 집게벌레 같은 야수, 야수 연구 해볼까요? 길들일 수 있음 특이. 수환수 기술은 보루 물기. 한번 길들어 볼까요? 소유할 수가 없대. 야수를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나는 강아지를 버릴래. 근데 너무 귀여워서 얘는 안 되겠다. 너 말고 스콜피온을 버릴래. 자, 스콜피온을 불러서 결속해줘야지. 그래, 너는 버려도 되겠다. 너는 못생겼어. 결속 해제한다. 그리고 꼬시기. 끈기 패시네. 다행이다. 끈기 패시네요. 굿, 굿. 아우, 징그러. 아, 얘 뭐야, 왜 징그러워? 데리고 다니니까 징그럽네. 버려야겠다. 얘 귀여워요, 얘가? 귀엽습니까? 얘 귀여워요? 약간 저그 같은 느낌인데? 저그의 그 드론 같은 느낌인데? 뽈뽈뽈해서 귀엽다고요? 드론이네, 드론! 딱 봐도 드론이, 움직이는 것도 드론이구만. 저거 드론이야, 드론. 드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드론이에요. 누가 봐도 드론 아닙니까? 네, 미네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잘 키우면 해처리로 변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너님 곤충 싫어하시죠? 네, 좋아하지 않아요. 곤충 싫어합니다. 싫어요, 곤충. 뭐야. 방금 분명히 별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었어. 네, 이거 저그야, 저그. 저그 드론이에요, 드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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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는 거 봐. 딱 드론이야. 사이오닉스톰의 녹던 모습이 떠오른다. 네. 별표가 보여서 찾아왔지만 없었습니다. 있다. 뭐 없다. 있다. 뭐냐? 아래인가? 아래인가 보다. 아래 어디 있나 보다. 그래 그래, 여기다. 여기구나. 아, 이거구나. 왕? 이름이 뭐야? 딸깍뚝딱? 딸깍뚝딱. 드론 맛있는 것 같다고요? 드론을 먹으려고 하다니. 드론은 먹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일꾼이라고요. 저거 할 때 드론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드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버그 없었어. 드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그는 빌드 이름이 드론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봐봐. 테란 같은 경우에는 뭐 팔베럭 같은 걸 제외하고는 빌드 이름들이 그냥 뭐 건물 이름으로 빌드 이름을 만드는데, 저거는 드론 이름으로 만듭니다. 구 오버풀,
9드론, 5드론, 12드론 앞마당 이렇게 드론 숫자로 그 정도로 중요해요. 프로토스를 보세요. 원게이트 더블, 포지 더블랩, 로보 3겟, 뭐 99 게이트 막 이런 뭐 전진 게이트 이런 식으로 건물 이름인데 적어낸 드론 숫자예요. 그만큼 드론은 중요한 것이죠. 도와드릴까요? 자, 공격적인 홍보. 자, 홍보를 하러 왔는데 얘네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심 없고 놈들을 세스락과 싸우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영리하게. 여기서는 라니슈가 곧 자원이랍니다. 라니슈의 위를 위장을 통째로 병에 담지 말고 통째로. 얘네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위장을 그냥 병에 담지 말고 갖고 오라니 너무 지저분하잖아. 골렘을 찾아서 원천을 알아내야 돼요. 왜 이렇게 퀘스트들이 중구난방이야? 저 제 소리 내는 것도 드론이에요. 명령 내릴 때 소리 내는 것도 드론이에요. 어? 뭐야? 방송 켜져 있는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뭐지?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왜? 자, 지금 현재 화면이 무한 로딩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 지금 녹화를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영상 끊고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놓을게요. 네. 다음 편에서 진행하겠습니다.